이거 모자 사랑. 언니 삐삐머리 너무 귀엽다. 아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피부만큼 두피와 머릿결도 석석해지는 것 같은데 저만 믿기는 거 아니죠? 다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피 케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피 케어 일단 패키지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묽은 젤 타입이고요. 연한 레몬빛이 감돌고 있어요. 일반 샴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은은한 레몬 향이 납니다. 상품에 먹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 샴푸는 특이하게 입차 샴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샴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샴푸를 해줄 건데요. 아, 샵에 가서 한 네네. 거구나. 아, 나도 샵에서 할 걸 이러고 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샴푸할 때는 지문을 사용해서 마사지 하듯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시원합니다. 여기서 바람의 꿀팁! 이 거품 생성기를 사용을 해서 오, 신기하다. 언니, 뭐예요? 샴푸 넣고 물 넣고 이제 아 거품 내는 거예요? 네. 거품을 내는 거예요? 네네네. 거품을 낸 뒤에 두피에 샴푸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거품기에다가 물 살짝 넣고요. 샴푸를 넣어서 펌핑을 해주면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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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가 자극이 되지 않고 진정된 느낌. 와, 와. 그러면 3분 뒤에 헹궈내 볼게요. 이렇게 2차 샴푸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두피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이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샴푸만 했는데도 이렇게 머릿결이 촉촉해진 기분이에요. 이거 트리트먼트도 같이 한 거예요? 이게 트리트먼트가 포함된 샴푸여서. 오, 좋다. 쌤 멘트 방금 준비된 것 같은데? 이거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아야. 셀럽다라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머릿결도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다라의 두피 케어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두피 꼼꼼하게 케어하셔서 찰랑찰랑한 머릿결 만드세요. 안녕. 이번에는 저와 딘딘 씨가 사용했던 이 브랜드의 샴푸를 살펴볼게요. 이 샴푸를 사실 두 번 한다는 게 좀 독특했거든요.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샴푸를 두 번 하면은 또 뻣뻣해지니까. 약산성인 머리카락이랑 알칼리성인 샴푸가 만나면 머리카락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고 큐티클에 손상을 줘서 빗질하기조차 힘든 상태로 만드는데요. 이 샴푸는 약산성이어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뻣뻣함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처럼 머리 긴 사람들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용하신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데 제 머리야말로 제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진짜 빗자루거든요. 근데 트리트먼트를 햇빗자루 안 해도 되게 부드러웠어요. 여기도 빗자루. 다 빗자루. 조용히 하셨는데 그래요? 나만 제대로야? 이게 물과 섞이지 않는 이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정제는 대부분 알칼리성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뽀득하잖아요. 맞아요. 내 피부나 머리카락에 필요한 기름기까지 모두 제거해서 사실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큐티클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 기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는 제가 또 누굽니까, 언니. 성분을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다라 언니. 이 샴푸에는 자극이 덜한 천연유래 세정 성분과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추출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쇠기 풀립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한 두피와 모발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분이 괜찮네. 올인원 제품 하면 뭔가 어느 정도 좋아 이 정도지. 근데 이건 헤어도 좋지, 바디도 좋지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네, 필름핑미 마지막 아이템 산다라의 픽 아이템 S브랜드의 셔츠입니다. 네, 제가 또 셀럽뷰티에서 인정해주시는 페피잖아요. 페피. 네, 3월부터 꾸준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화이트 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데일리지. 다라 언니는 약간 힙하고 루즈한 핏의 옷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셔츠를 입으신 것도 또 찰떡이네요. 네, 화이트 셔츠도 좋아해가지고. 오, 진짜요? 화이트 셔츠는 또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을 주잖아요. 언니한테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아니, 오버핏인데 뭔가 좀 부해 보이지 않고 좀 원단이 탄탄하고 핏이 여리여리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소재도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면 100% 원단에 바이오 워싱 가공을 해서 원단의 터치감을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아, 그냥 화이트 셔츠였으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자수 포인트가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물쇠 모양이에요. 네네. 자수뿐만 아니라 제 목 뒤에 보면 이렇게 자물쇠를 달아서 셔츠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귀엽다. 원하는 컬러의 자물쇠로 그날그날 코디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이 액세서리를 달면은 셔츠가 늘어지거나 원단이 좀 손상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자물쇠를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무겁지가 않아서 원단의 틀어짐이나 늘어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자물쇠가 그냥 이게 키가 없어도 이렇게 열 수 있군요. 네. 키가 없어도 이렇게 간편하게 당기면 열려요. 네. 이런 작은 디테일이 되게 예쁘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셔츠를 좋아하는데 이제 무엇보다 커프스가 독특하고 긴 게 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긴 커프스는 여성분들이 착용하면 좀 야리야리한 느낌을 주고 맞아요. 남성분들이 착용하면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좀 멋있는 맞아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셔츠는 가장 기본 아이템이면서도 코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에 포인트 되는 스카프를 매는 코디가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화이트 셔츠를 좀 깔끔하게 언니가 오늘 입으신 것처럼 청바지에 이렇게 딱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봄이니까 그 니트 조끼 귀엽다. 도복처럼. 그리고 일반 캐주얼 셔츠와는 다른 점은 앞목이 많이 낮고요. 카라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본 셔츠 하나로도 꾸안꾸 스타일부터 스타일리시한 댄디룩까지 코디할 수 있습니다. 네, 남녀 모두 잘 어울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템이라서 커플룩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네.